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을이 온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은 제천시 은행나무길을 걸어봅니다. 단풍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한국 사람들은 출근하느라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은행나뭇잎이 다 떨어지면은 눈이 오고 추워지겠지요. 아, 계절은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단풍나무 보세요.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오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산책로를 너무 잘 해놨습니다. 아, 옆에는 이게 화살나무 같네요. 예, 아주 조경이 멋집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은행나무들이 도로 가로수로 이렇게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연이란 것이 인간에게 주는 아름다운 선물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연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름다운 신비로운 그런 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 예쁜 새가 날아다녀요. 저 할머니도 운동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연을 보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위로 또 올라가 볼까요? 아, 주차장 단련실이 있고 한방 수목 쉼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밑에 동네들이 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동네 한가운데 이렇게 높은 산이 있습니다. 산책하고, 와, 여기는 한방 쉼터 공간입니다. 우와, 정자가, 팔각 정자가 멋지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쉬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흐립니다만은
그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자, 이게 화살나무입니다. 화살나무인데, 예, 예쁘게 관리를 잘 했습니다. 아, 이거는 무궁화 나무인 것 같은데, 꽃이 다 지고, 예,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연만 눈으로 보고 이 자연 속에서 걸어다닌다는 것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힐링이죠. 오, 이 단풍나무 보이시죠? 아, 너무 예쁩니다. 예. 오. 저기에는 무슨 열매가 많이 열려 있는데요. 저기 구기자 같기도 하고요. 구기자인가요? 구기자 열매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또 그려보겠습니다. 공기도 좋고 아침 햇살이 눈부시지만은 저 멀리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좀 흐립니다. 정말 잘 해놨네요. 네. 행복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정말 힐링하는 공간입니다. 오, 여보십시오.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오실 수, 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예, 계단도 만들어 놓고, 예, 운동기구도 저기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정말 힐링의 찬스랍니다. 요번에 정상으로 올라가 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자,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예, 산책로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아, 멋집니다.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산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 저기 나무들 보세요. 예. 아,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 행복하겠습니다.
여기 제천 시내인데 안개가 끼어갖고 제천 시내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저게 전부 제천 시내입니다. 시내인데 오늘 아침 안개가 안 받쳐주네요. 이 자연이 아름다워서, 자연이 너무 변해가는 모습이, 여기 뭔가요? 여기는 이상한 열매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구찌뽕인가요? 그런가 보네요. 예, 이 열매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딸나무 높이가 7m 달하고 층을 지어 옆으로 넓게 퍼진다. 백색의 꽃은 십자가 모양이다. 이렇게 산딸나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구찌뽕 같기도 한데 아닌가 봐요.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나요? 한번 먹을 수 있나를. 달콤합니다. 네, 이게 산딸나무 많이 달렸는데 맛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풍나무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